지금부터 8월 25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저 환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린다고 꼭 넘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환난이 있고 흔들렸으나 결국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울 일행, 스승인 바울 일행이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난을 당했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근데 유혹하는 자가 온 겁니다. 그 복음의 기본에는 환난과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라는 게 아주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고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저 봐라 저거 저거 쟤 잘못 사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유혹하는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켜야만 하나님이 너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정체성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행위로 너희를 증명을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유혹하는 자. 바울은 내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이 유혹하는 자를 너무나 너무나 경계했습니다. 복음을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얻으려는 행동을 너무나 경계하고 정말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와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디모데를 보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가면서 전해준 이 복음을 떠났을까봐 헷갈려 할까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난을 보고 유혹하는 자가 와서 헷갈려가 했을 때 헷갈릴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에게 너무나 커다란 위로인 거예요. 참,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 이거만큼 큰 위로가 없지요. 이거만큼 그 바울이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구나를 고백할 게 없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을 책임지시는구나. 그 뿌린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구나.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겠어요? 그것만큼 바울에게 위로가 어딨겠어요?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유혹하는 자가 와서 믿음을 흔들려고 할때 굳게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헷갈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에 너무나 큰 감사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9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얼굴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방긋 웃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흘리는 눈물이 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방긋 웃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기도이죠.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고 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무엇을 합니까? 물론 이 편지도 쓰고 있지만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때문이죠. 가서 얼굴을 보고 고맙다, 화이팅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주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 이 축복 기도, 얼마나 전렬한 축복입니까?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인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내. 풍성하고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견딜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잘 견딜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정말 그렇게 설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죄, 환난이 올 때, 흔들릴 때, 흔들려서 넘어집니까?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아니면,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거 있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죄성을 볼수 있죠. 흔들 때에, 다들 저렇게 넘어지는데, 그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죠. 뭐가 정답인지. 근데 행동은 그 정답보다는 그냥 흔들리고 해. Whatever.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유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제가 지난 설교할 때도 나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그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믿고 나서 마치 나의 행동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안 따르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못 기다리고 절망하고 그런 것. 그러나 그때도 어차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데 하면서 믿어야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 때 나눴던 것,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성경,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은혜는 오직 은혜와 믿음,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의탁하는 것이고, 오직 성경,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대충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에 은혜가 있는데 대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을 사는 것이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그레이스.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마음을 너무나 졸였지만 유혹자가 와서 유혹하는 사람이 와서 그들의 은혜를 짓밟았을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을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커다란 위로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자로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커다란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 설교는 너무나 부족하고 제 가르침은 너무나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교회를 당신이 책임지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님의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션. 저는 이 미션 할때 너무나 클리어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 고마운 마음, 정말 위로받고 자랑스러운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 어버저도 부족할 만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또한 굳세게 해달라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하는 이 기도, 이게 우리의 정말 매일 해야 될 저의 매일 해야 될 미션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겨자씨 교회 성모님들을 그리고 또한 또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성도를 직접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와 사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